네, 안녕하세요. 약초근육돼지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해에 산 쪽에 설치해 놓았던 벌통도 있고요. 또한 벌들이 지금 그 안에 통 안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어떻게 잘 지내고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뭐 이러한 좀 시간이 있었습니다만은 해가 좀 나와서 제가 한번 벌통 있는 곳으로 한번 나왔습니다. 나와서 올해 이제 버러지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개미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소금도 이렇게 뿌려서 벌통 주변에 소금도 뿌려서 지금 관리 좀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한번 정리 좀 해볼까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소금도 많이 뿌려놨거든요. 소금, 소독하는 데는 소금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제 생강꽃도 많이 피고요. 생강나무꽃도 많이 피고, 또 지금 산수유꽃, 오리나무꽃도 지금 많이 피고요. 또 해양목이라고 해서 일찌감치 피는 꽃들이 지금 많이 펴가지고 요즘 지금 이제 벌들이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어떠한 상태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나와 봤습니다. 할미꽃이 상당히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저 할미꽃이 굉장히 예쁘네요. 참 아름답네요. 자, 할미꽃 피는 거 보세요. 굉장히 아름답죠? 화분 들어오는 모습이 3월 초인데요. 야, 어디서 이렇게 화분이 많이 들어올까요? 해양목? 화분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네, 벌들이 굉장히 많아요. 화분이 많이 들어오고요, 지금. 지금 이제 해양목이라든가 이런 꽃이 지금 많이 펴 있어서 그런지 아주 화분이 많이 들어와요. 상당히 많은 양의 화분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새끼를 지금, 새끼를 지금 번식하고 있는 모양인 것 같아요. 제가 겨울에 그동안 이제 못 와보고 해서 겨울에 이제 잠은 잘 자고 겨울을 잘 지냈는가 해서 이제 벌을 한번 이제 보러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화분이 말도 못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바닥에 청소도 좀 해주고 이래가지고 이제 가려고 지금 작업을 좀다 했습니다.
보통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화분이. 예, 이제 벌통이 여기저기 이제 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산에는 제 벌통이 예, 좀 예, 야생벌 이것이 들어온 거예요, 전부가. 예. 들어와가지고 신기하기만 한 벌들이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한번 올해는 대박을 한번 이뤄야 되겠는데요. 아, 이제 상당히 많이 화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네. 아, 무거워서 저거 어떻게 달고 들어오나 하는 아, 걱정도 생기고요.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이제 보편적으로 벌들이 지금 예, 활동도 있고요. 또 날씨가 좀 조금 더 어제 비가 오고 눈도 오고 그래가지고 좀 쌀쌀한 편인데도 벌들이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뭐 날씨만 따뜻하면은 뭐 이제 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 그런 대로 보편적으로 벌들이 활동하는 모습들이 많이 활발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확인을 다 했으니까 다른 곳으로 한번 또 이렇게 이동을 해서 다른 곳에는 지금 어떻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저희 벌통이 이제 좀 몇 개 있어요. 근데 야생벌들이 지금 들어와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신기하고 또한 어떤 때 보면 재미도 있고요. 늘 이렇게 신기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으로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여러분, 다음에는, 이제, 벌들이 활동하는 모습, 아주 좋은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